안녕하세요. 프리티가든입니다. 어저께 그저께 계속 분갈이를 했어요. 지금 한 12개 정도? 10개 이상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6개의 아이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. 요즘 같지만 날씨가 좋으면 좋겠네요. 어제 오늘 햇볕도 쨍쨍 나고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살살 불고, 뭐 아주 딱 다육이들에게도 저희에게도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. 이럴 때 이제 아이들을 분갈이도 많이 하시고, 분갈이 한 아이들을 햇볕에 달구어서, 달달 달구어서 또 예쁜 꽃처럼 만드는 그런 계절이 온것 같아요. 네, 여러분, 근데 요즘에 분갈이 많이 하시죠? 그리고 예쁜 아이들도 많이 데려오시고, 제가 분갈이 후에 꼭 해야 될 일을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. 일단은 요거 여섯 아이를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. 네, 요거 짱짱하게 예쁘게 잘 자랐죠? 리틀 잼입니다. 데려온 지는 꽤 오래 됐는데 제가 이렇게 분갈이 한 거는 요번에 시간이 없어서 요번에 분갈이를 해 줬습니다. 요것도 이제 달달 구우면은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듭니다. 이것도 키우기가 아주 쉬워요. 물만 제때제때 잘 주면 크게 어려움 없이 요거는 이렇게 자른 아이인데도 요거는 키우기가 굉장히 쉽더라고요. 크게 무리 없이 키울 수가 있습니다. 물만 약간 쪼글쪼글할 때뭐 저면간수로 뭐한 4, 5시간 푹 주셔도 되고요. 위에서 물이 흘러내릴 때까지 푹 한번 주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그다음에 요거는 휴밀리스. 휴밀리스는 제가 이제 처음 키워보는데요. 아이가 다글다글 예뻐서 데려와 봤어요. 요것도 물이 들면은 가장자리에 예쁘게 물이 들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창 마리아예요. 마리아인데 이제 요것도 손톱끝을 예쁘게 물들이면은 아주 예쁘게 물이 들겠죠? 이렇게 회색 화분에다가 한번 분갈이를 한번 해봤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익스페트리아 철화예요. 지난번에 제가 브리또자 철화 그거랑 많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많이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. 이거는 익스페트리아 철화고 요 밑에가 좀 허전한 것 같아서 제가 고스티 이꼬지한 거를 여기다 이렇게 심어봤습니다. 그리고 프리티예요. 프리티인데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분갈이를 이걸 벌써 좀 8월 3일 날 했던 거고요. 보여드리는 이유는 원종 프리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비교해 보시라고요. 이건 프리티고요. 원종 프리티입니다. 조금 약간 비슷하면서도 닮은 듯 하면서도 많이 다르죠? 네, 원종 프리티. 원종 프리티예요. 완전 프리티입니다. 좀 이게 데려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잎이 조금 많이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. 이렇게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물을 줘야 될것 같고요.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분갈이를 했는데 분갈이 후에 해야 될 일. 해야 될 일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물주기를 언제 줘야 하나. 보통 이제 뭐저 같은 경우는 물주기를 어떤 때는요. 아이들이 좀 말라 있어 보일 때는 바로 주기도 해요. 그런데 이제 지금 요 아이들은 다 짱짱해요. 좀 잎들이 좀 이렇게 딱딱하고 짱짱할 때는 분갈이 후에 이제 뿌리가 내린 후,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물을 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는 분갈이 후에 반드시 해주는 게 있어요. 왜냐하면 요 아이들이 분갈이를 하고 나면 이제 새 흙에 적응도 해야 되고, 그리고 이제 분갈이 한 아이들은 거의 이제 제가 하원에서, 농원에서 가져온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병균을 얼마 왔을지, 병균을 잠재하고 있을지 몰라서 저는 항상 분갈이 후에는 요거를 한번 쫙 뿌려줍니다. 그러면 이제 미리 요 아이들이 병이 생기기 전에 이제 예방을 하는 거죠. 파워균 킬이라고 살균제예요. 살균제는 어떤 거를 뿌려주셔도 좋습니다. 일단 저는 근데 요게 이제 쉽게 뿌리기 쉬워가지고 요 뿌리는 걸로 이렇게 한 번씩 뿌려줘요. 균을 일단은 박멸을 해야지 아이들이 병충해나 뭐균 같은 게 얼마 왔어도 다른 곳으로 얼마 가지가 않겠죠? 그래서 균을
제거하는 살균제를 한번 뿌려줍니다. 이렇게 살균제를 뿌려준 후 일주일 정도 있다가 물을 줄 거고요. 그리고 또 분갈이 후에 반드시 해줘야 할 일, 저희가 이렇게 닭을 한 뭐 1년 이상 키우시다 보면은 또 처음 키우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다육이에 욕심이 생기셔갖고 아주 많이 데려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다육이는 아주 비슷한 아이들도 많고 똑같이 생긴 아이들도 이름이 좀 다른 아이들도 있고 이래서 이름을 반드시 여러분도 이렇게 농장이나 하원에서 사오실 때 이름을 반드시 알고 사오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지 그래도 저희가 키우고 있는 이 아가들인데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우리 아이들을, 실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름이 없는 아이들은 없잖아요? 이름 없이 키운다는 거는 조금 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건가 아닌가 싶어요. 물론 이름을 모르시는 경우는 할 수가 없죠. 그렇지만 이제 될 수 있으면 이름을 찾아주는 게 좋습니다. 예, 요거는 이제 창마리아예요. 창마리아. 여기다가 제가 이제 2019년 9월 23일 썼고요. 마리아 분갈이 한 거 여기다 꽂아 놓습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슈밀리스. 슈밀리스도 이름표 꽂아줘요. 리틀잼. 리틀잼도 날짜 써주고 이렇게 꽂아줍니다. 그리고 요거는 원정 프리티예요. 원정 프리티. 요거 8월 3일날 분갈이 한 거기 때문에 미리 써놨고요. 요거는 익스페트리아 철화입니다. 네, 익스페트리아 철화. 그리고 저는 이제 요거 지금 요거 프리티도 달달 구워져 갖고 색이 아주 예뻐요. 요 아이들은 아직 지금 이제 데려온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달구지를 않았어요. 농원에서 데려온 지가. 농원에서도 이게 이제 거기에 오래 있었던 게 아니고 뭐 어떤 도매상이나 이런 데서 데려온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아직 물이 안 들었어요. 물이 안 들어서 이제 요거는 지금 요것도 제가 이제 분갈이를 해준 건데요. 엊그저께 해준 것 같은데 요거처럼 요렇게 물을 예쁘게 들여야 되겠죠? 네, 달달 구워서 이제 저희가 이제 물을 준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일주일에 물을 준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물을 들여야 됩니다. 이렇게 예쁘게 물을 들이려면은 저희가 햇볕에 나가야 되겠죠? 햇볕에 나갈 때는요, 요렇게 달달 구워진 아이들은 햇볕에 직사광선에 바로 나가도 큰 탈이 없어요. 화상을 입지도 않고. 그런데, 요렇게 이제 이렇게 아직 좀 여리여리하고 물이 잘 들지 않는 아이들, 요런 아이들, 무조건 달구고 싶어갖고 무조건 햇볕에 내놓으면 안 됩니다. 햇볕에 내놓을 때, 적응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. 베란다 안쪽부터 안쪽 햇살이 비치는 창가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베란다 바깥 그늘 약간 그늘진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햇볕에 슬슬 적응을 시켜줘야 됩니다. 네, 무조건 햇볕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. 오늘은 이렇게 분갈이 한 아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. 바로 해줘야 할 일, 약을 좀 쳐주고요. 네, 이렇게 지금 제가 살균제를 일단 쳐줬잖아요. 처음에 분갈이 하고 나서 살균제를 쳐줬는데 살충제는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쳐주면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물을 줄 때 살충제를 한 번 더 쳐줘요.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병충해로부터 뭐 균으로부터 완전히 격리가 돼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입도 뭐 꺼멓게 되지 않고 응애라든지 깍지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딧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생기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요 아이들을 이쁘게 키우려면은 이렇게 처음에 살균제를 좀 뿌려주고요. 일주일 후에 물을 주면서 살충제를 한 번 더 뿌려주면 좋습니다. 그리고 나서 요 아이들을 햇볕에 하나하나씩 적응해가면서 바로 직사광선에 내놓지 마시고요. 적응을 해가면서 내놓으시면 날씨도 좋은 이 가을에 아주 예쁜 그런 이런 미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달달 구워진 미인들을 볼 수가 있겠죠. 네,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
예쁘게 분갈이한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또 이만 마치겠습니다. 네, 이 다육이들을 보고만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죠? 이 아이들 분갈이만 하고 이 아이들만 키우면서 살면 좋겠어요. 그쵸. 다른 일 하지 말고. 다른 일을 할게 너무 많아서 그게 걱정이긴 하네요. 네. 그래도 이 아이들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도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. 아주 웃음이 넘치는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.